유허가 유흥업소에서 100명 가까운 손님과 종업원들이 유흥시설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아마 지금도 수십 개, 수백 개 업체들이 똑같이 이런 거 하고 있을 겁니다. 뭐 하는 장면입니까? 뭐 광고예요? 보시면 쉽게 불법 유흥업소 광고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업하시나요? 네, 영업하고 있고요. 11시쯤 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조금 몰릴 수는 사실 있어요. 아, 몰려요? 10시 이제 술 드시고 오시는 손님이 많은 시간이니까 5명 돼요? 되죠? 당연히 되죠. 한 방에서 아가씨랑 다 하면 10명이죠. 단속이 좀 심하지 않아요, 요즘?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단속 걸릴 일 없죠. 걸릴 걱정은 없는 건물이에요. 걸리면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장치가 있어요? 오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 오시면 안심하실 거예요. 야, 영업 금지 기간인데 설마 다 영업을 하나? 건강하게 안 걸린다고 하는 건지 제가 직접 가서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해당 유흥업소가 있다는 곳을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집중 단속 기간이라 그런지 강남 일대가 조금 다 좀 휑한 느낌이었습니다. 경찰들도 있는 거 보니까 뭐 단속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예, 대표님. 지금 바로 오시면 돼요. 제가 해놓을게요. 아, 네네. 네, 지금 찍어준 주소로 왔는데 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업소의 정확한 주소는 절대 안 알려주고요. 접선 장소에 갔더니 직원이 자기가 데리러 오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첩보 영화 같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아주 떨렸어. 손에 손 모시고 있어요. 놀라요. 누가 가는데? 내렸어요. 저기에요, 혹시?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바로 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네. 아, 뭐 세무서 건물이라도 아무래도 어쩌고. 네, 대표님. 네. 네, 여기요. 아, 지금 모시고 네. 보시면 굉장히 깜깜하고요. 네. 앞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발을 보고 가야 될 정도. 이런 데서 과연 영업을 할까 싶네요. 오, 눈 열리고 들리는데? 네, 빛이 확 쏘아져 나왔습니다. 와. 이야. 완전 다른 세상인데요? 전혀 다른. 네. 딴 데 다 찬 거예요? 네, 지금 중간에 이거 하나 탑니다. 지금 11시 20분입니다. 아까 보니까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이 방밖에 안 남았대요. 와. 실상. 네. 한 명이고요. 한 명 더. 왜? 아, 단속 좀 빨리요. 네, 밖에 네. 저희가 가면은 저도 보실게요. 네. 걸릴 일은 없는 거죠? 네. 몇 달 동안 일하고. 아, 그게 무서웠죠. 무서웠지. 아, 여기 쓰레기를 왜 치웁니까? 네, 바로 뒷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 뒷문이 있어요? 네. 일로 나가면 돼요. 그거밖에 못 가요. 한 번씩 천천히 보시고. 여기 문? 여기 문 열어도 되는지 물어봐봐. 열어. 다른 손님들이랑 같이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때 업주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저 스트레스가 보이시죠? 저 강수대 차량이에요. 어디요? 저 나비 밑에. 아, 저거. 저기 강수대 차량인데 강수대에서도 저희 쪽에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래도 여기 막 뒷문으로 나가네요.
그런 가게들로만 따져. 왜냐하면 지금 뉴스에 매스카에 나온 데들은 조금 멍청하게 하나만 있는 데서 하거든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들어와 버리면. 결국은 단속 피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네. 아니 뭐 용진 피자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단속 경찰의 단속을 비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자신만만한 이유가 네. 있었는데요. 자기만의 꼼수가 있었거든요. 네. 저기 보시면은 아까 뒷문을 통해서 나가는 요거는 이제 애교에 좀 가깝고 오. 이제 흔히 쓰는 것이 은엄폐 기술인데요. 예.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유흥업소 여기는 이제 금지가 돼서 단속에 타겟이 쉽게 되니까 그쵸?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 아. 다른 업종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건물을 빌려가지고 전전세를 낸다고 표현을 하던데 대단하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빼서 영업을 하는 그런 수법이 이제 횡행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만났던 저 사장님도 점포 두세 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던 뭐 망도 보는 직원만 한 3명 정도 제가 봤고요. 네. 어떤 데는 CCTV 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으로 갖춰진 곳도 있었습니다. 아, 결국은 우리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 영업을 금지시킨 건데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가장 좀 겁났던 거는 여기가 지하시설이다 보니까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죠. 환기가 안 되겠네요. 예. 아주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게 굉장히 오히려 더 공포스럽더라고요. 아.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뭐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단속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네. 제가 직접 인천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네네.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네. 그 현장 저랑 같이 가시죠. 단속차랑 같이 타는 거예요? 예, 같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잘 봐. 나가는 중입니다. 표정이 좀 많이 얼어 있네. 아, 진짜 엄청 떨렸어요. 이 팀이 진입을 하시고요. 우리 1팀이 옥상으로 가자고. 네, 1팀은 이제 제안부터 올라갑니다. 작전 회의를 하고 작전. 여기 단속 현장인 겁니까? 네, 여기가 이제 불도 다 꺼져 있고 예. 어, 셔터까지 다 내려가 있죠. 여기가 맞습니다. 주변을 좀 둘러서 어, 들어가서 전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셔터 내려가 있으니까 저도 솔직히 이게 정말 하는 데가 맞나. 자,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오. 급한 신고일 수도 있을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계단 올라가 계단. 들어가서 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낌새가 보였습니다. 예. 이게 1층부터 6층까지 운영하는 대형 업소였는데 야. 이게 현장 있는 그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왔는데 아이가 아, 진짜 사장님이 있었네. 진짜 상황이 좋네요. 저항이 굉장히 셌습니다. 아, 영업을 했어요. 여기까지 영업은. 손님들이 이미 빠졌네요, 여기는. 예, 이방 손님들 이제 눈치를 채고 이미 도망을 간 상태. 빠르네요. 현장에서 놓치면 끝이기 때문에 화장실, 창고, 뭐 틈새 샅샅이 지금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오세요. 누가 잡힌 거예요? 네. 숨어 있다가 걸렸어요. 숨어 있었어요. 몇 층짜리예요 이게?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우와.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아유. 어떻게든 도망가 보려고. 한번 떨어져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잡혔고요. 또 잡혔어요. 필사적이네. 아, 용 PD 잘 잡습니다. 예. 아, 뭐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아, 일로 옥상으로 도망가다가 걸린 분도 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이쪽으로. 손님으로 왔는데 하루 먹지도 않았어요. 10시까지 바에서 먹고 그리고 왔는데 술도 안 먹어요. 그 진짜 맥주 한잔 먹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가씨 별로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저는 그 앞에 그냥 왔다가 올라갔다가 아니 올라온 거 자체가 안 돼요. 아니 본인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보더라요?
네,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요. 40명. 40명. 아, 이게 이런 또 이용주 장면 또 처음이네. 아, 예? 6층까지 건물을 전체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좀 일찍 쳐가지고 그렇지. 이게 11시 반이나 12시 아마 더 많아서 칠 수 있지. 한 달 뒤에 오면 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아니라 내일도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단속 기간에 두 번 이상 단속된 날도 있고. 그러면 그냥 못났네요. 끝나는. 네,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요. 좀 처벌이 약합니다. 지금 업주들이 불법 영업을 하다 걸려도 과태료 혹은 벌금 300만 원 이하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초범일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속이 걸려도 영업 정지까지는 잘 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주들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득이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제가 실제 저희 갔을 때 영수증 같은 게 이제 쌓여 있어서 봤는데, 보통 한 테이블당 적어도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매출이 나오니까 사실 두세 테이블만 받아도 충분히 벌금을 갚고도 남는 액수죠. 그래서 이게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당국에다가 문의를 좀 했더니 한 번 걸리면 바로 영업이 정지되는 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네. 네,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업자도 문제지만 찾는 손님이 없으면 문을 안 열 텐데, 이 손님 자체를 아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손님으로 갔을 때 걸렸을 때 얼마나 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주 세게 한 100만 원 이상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먹은 술값만큼. 현행 감염병 예방법으로 요걸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에 그치고요. 물론 뭐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과태료 10만 원에 그치고. 네. 그래서 뭐 차라리 내가 실컷 놀고 그냥 뭐 입장료 10만 원 내지 뭐 이런 식의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좀 경제적 유인이 있습니다. 네. 실효적인 단속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현실을 이렇게 잠입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뭐 새로운 또 방안들이 모색이 되겠죠. 겁 많은데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용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tay healthy.